아름다운 무지개와 멋진 운보, 노을이 예쁘기로 유명한 캠핑장에서 제대로 힐링하고 왔어요. 물론 비바람에 고생은 조금 했지만요. 보슬비가 내리는 아침, 오늘은 캠핑장에서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에 도착해서 루프탑 텐트만 피고 바로 잤어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큰 타프 하나만 치려고 합니다. 이날은 비가 엄청 왔었는데 태풍이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재난문자도 몇 번 왔었지만 침수지역은 아니라 괜찮았어요. 얼굴 다 잘라놓고 전 메뉴는 솥밥, 따뜻한 국물로 속골이 갈비다. 비가 오니 김치전까지. 요즘 김치전 반죽도 밀기로 나오네요. 주유 통해서 선물로 보내주신 다케와 하이볼 포캠프 페스티벌에서 맛보실 수 있어요.
그래도 오후에는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그치니 캠핑장을 감싸는 운무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웨빙과 버클로 연결돼서 편리하고 다른 타프에도 체결이 가능한 메쉬 스크린이에요. 비가 그치면 숨어있던 모기, 벌레들이 날아올 수 있어 그래서 메쉬 스크린 입구를 닫아 산모기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저 건너편 산의 운무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 저녁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남은 밥은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덜어서 데워주고 저녁 메뉴는 갈비찜. 가볍게 안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 가주유통 직수입 사케 하이볼 구매 방법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호캠단을 위한 추가 혜택을 주신다고 합니다. 비가 그치니 하늘에 무지개가 엄청 예쁘네요. 무지개와 노을, 멋진 운무까지. 확 트인 시야로 풍경이 멋진 캠핑장입니다. 왜 캠핑장 이름이 붉은 노을 캠핑장인지 알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제대로 힐링하는 캠핑입니다. 습한 날에는 불멍을 하면 확실히 주변이 상쾌해집니다. 요즘 최애 2중 연소 화로대 타닥입니다. 시스루 패널이 생겨서 불멍하기도 좋아요. 이렇게 쓸쓸해 따갑다. 그렇지. 밤에는 비가 왔는데 비가 와도 불멍은 포기할 수 없죠. 다행히 철수할 때는 비가 안 와서 타프를 말릴 수 있었네요. 타닥은 정리도 간편하고 분리해서 수납이 돼서 손이 자주 가는 화로대입니다. 무엇보다 장작을 많이 안 먹어서 경제적입니다. 장작 한 박스로 두세 번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캠핑장은 전기 용량이 엄청 넉넉합니다. 대신 전기 사용량이 1kW를 초과할 경우 200원씩 내야 해요. 눈치 보지 말고 전기를 넉넉히 사용하고 몇백 원 내면 되죠. 저희는 전기를 1kW도 안 써서 추가 요금이 없었습니다.
편의시설, 개수대, 화장실, 샤워실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어 좋았어요. 다음에는 맑은 날 다시 오고 싶은 무주 붉은 노을 캠핑장. 캠핑장에서 인근 대형 카페 할인권을 주셔서 다녀왔어요. 멋진 계곡 뷰와 루프탑 테라스, 다양한 컨셉존이 있는 카페 라인업. 체크아웃하고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 중턱에 있지만 IC에서 가까워 교통편이 편한 붉은 노을 캠핑장. 멋진 풍경을 보며 힐링하는 캠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